아침부터 고소한 향이 솔솔 풍기는데요. 보티농런이 식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아빠! 시장 가서 사줘요. 아, 시장 가서 사주시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상처받은 이주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디딤터. 일시적인 거처만 마련해주는 기존의 쉼터와는 달리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자활이 목적인 만큼 제과제빵 수업부터 요거는 크고 요건 적잖아요. 네. 그래야만이 입을 때 봉제 기술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빨리 저기 자격증에 따라요. 자격증? 네. 아, 그거 따서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제가 고민이 있어요. 앞으로 저기 식당 만들어 하고 싶어요. 새로운 꿈을 만들고 이뤄나가는 곳. 이곳은 이주 여성들뿐 아니라 그녀들의 아이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뛰놀 수 있는 보육시설도 따로 마련돼 있는데요. 적응 프로그램이며 그날그날의 식단까지 모든 것이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들어왔으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그들이 좀 더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배움의 어떤 시간을 좀 더 제공해 주고 싶은 것이 제 욕심이겠죠. 자, 다 같이 촬영. 매일 하루에 2시간씩 빠지지 않고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 이들이 한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한국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서 먹은 것을 다 토했다. 먹은 것은 다 토했다. 또 다른 교실에서도 수업이 한창입니다. 한국어 실력이 조금 서툰 이주 여성들이 공부하고 있는 초급반인데요. 며칠 전 이곳에 새로운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같이 살 2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때렸어요. 누구를요? 남편 맨날 나 때렸어요. 상처를 준 남편이 미울 법도 하건만 베이비 루스는 남편의 사진이 잘 보이도록 붙여놓았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이국 땅에서 의지했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두 살 된 아이와 뱃속의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네, 먹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없어. 여기만 사진만 보고. 남편이 살아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베이비 루. 근데 그 남편 집에서 살면 되는데 왜 여기 왔어요? 우리 집 어머니 안 좋아해요. 가족, 남편 가족도 안 좋아해요. 새로운 가족이 된 베이비 루스를 위해서 음식 솜씨를 제대로 발휘해보는 보티농란. 베트남 전통 음식인 방숙이 먹음직스럽게 완성되고 다 같이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한 입씩 베어 먹어보는데 좋아? 인간이? 맛있어. 와, 어제 잘 먹네.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며 아픔을 잊어가는 사람들. 네, 행복했어. 네? 행복했어. 애기 있어요. 없으면 아, 속상했어요. 다음 날 한국어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보티농남. 실만 해주세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적 취득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온통 모르는 단어 투성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려는 것인데. 이게 말이 어렵지. 혼자가 된 후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 그 중에서도 한국 국적 취득은 무엇보다 간절합니다. 농란 씨가 한국으로 시집 않았으면 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네. 그쵸. 그런 생각 해봤죠. 후회되지 않아요? 한국에 온 거? 많이 후회해요. 그 처음 왔어요. 많이 후회했어요. 여기 와서 5개월부터 행복 많이 있어요. 모두가 잠든 후에도 보티 농란의 공부는 계속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여기 한국 사람이니까 네. 엄마랑 같이 한국 살고 싶어서 네. 직접 가고 후회 안 해요. 보티 농란은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꼭 되고 싶습니다. 고향 생각이 간절해지는 밤. Hello. Hi. 이 양이 지금 여보세요? 나이로가. 반가움도 잠시. 왠지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베트남 국적을 포기한다고 오늘은 엄마에게 말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농란 씨 한국어로 국적 바꾸는 거 아세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엄마 글쎄요. 엄마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니까 아니면 하는 거 모르겠어요. 힘겹게 이혼을 선택한 딸의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을 잘 알기에 보티 농란은 힘들고 그립다는 말을 오늘도 삼켜냅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어주는 베트남의 가족들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곁에 있기에 보티 농란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다음 날,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긴 걸까요? 5월에 첫 돌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서 디딤터의 식구들이 정성껏 생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이젠 한 가족이 된 사람들. 내 아이의 생일처럼 축하해 주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해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예. 잘 살아가고 너무 좋겠어요. 아기 건강해 키워요. 친구들과 같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아 이거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고 모두 사랑하고 잘 살아요. 시설에 와서야 행복을 알게 됐다는 보티 농란 씨의 말이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얼마나 있나요? 현재는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예, 도움이 필요한 분들 중에 정말 극소수만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설에 들어가시더라도 실제 자립을 할 때까지 충분한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네. 안정적으로 기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야 할 길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